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원로 목자계 정신수요일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네. 말씀에 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저의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시 한 편을 낭송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편지. 햇님이 미소 짓고 봄이 귓가를 만질 때마다 나는 당신을 펴봅니다. 읽기 전에 마음을 쓰다듬어야 합니다. 너무 설레거든요. 마치 마주보는 것처럼 이 만남이 마지막인 것처럼 바람에 손짓하는 개나리처럼 즐거이 웃으며 내게 끄적인 사람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웃습니다. 맑은 공기 밤하늘 수놓은 별빛 편안한 마음 꽃피는 산골 행복한 추억들 사랑해 라고 속삭이며 손등에 입맞추는 당신의 눈동자 한 번만 더 사랑한다 말해주세요. 그 입김 속에 내 사랑을 실어 답장을 드립니다. 당신 나를 보듯 사람한테 사랑해요 한번 하실까요? 인도의 유명한 시성 타고르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점점 나이가 많아 가므로 내가 전문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돛대를 높이 달고 바람을 의지하느라 그래야 됩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성숙한 믿음의 사람일수록 내 노력을 너무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힘은 좀 빼고 믿음의 돛대를 높이 달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노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지난 40여 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리더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가르치고 인도했던 리더 모세가 죽었습니다. 백성들은 몹시 두려워하고 미래를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미래는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낙심의 제 가운데 앉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93세의 나이에 모세를 뒤이어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된
여호수아도 몹시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내가 과연 이 많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가나안 일곱 족속은 정말 강하고 우리보다 전쟁의 경험도 많은데 저들을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을까? 아마도 여호수아는 손과 발이 떨리고 저 멀리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의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 임했어요. 이제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너희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이미 앞절 1절에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가장 먼저 내 종 모세가 죽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여호수아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옛사람이 죽었다. 여호수아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옛사람은 죽었다. 너는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전진하는 인생을 산다고 막 정리하고 계십니다. 모래시계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처음에는 가득 차 있던 모래 안에 점점 줄어들다가 더 내려올 것이 없이 텅 비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모래처럼 지나가버린 과거,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고 텅 빈 것처럼 상실한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죽었으니 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너의 텅 비어버린 인생의 모래시계를 나는 뒤집을 수 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실패의 과거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근원이 되십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뒤집으시고 과거를 현재로, 두려움을 편안으로, 지옥을 천국으로 뒤집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회사 일을 마치고 퇴근하다가 집 근처 공원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공원에서 동네 아이들이 야구 시합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일루 쪽에 앉아서 일루수를 보고 있는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몇 대 몇이니? 그러자 이 아이가 대답합니다. 네, 아저씨, 14대 0으로 지고 있어요. 그렇게 지고 있는데도 이 아이는 팡긋팡긋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쥐고 있는데 속상하지 않니? 그러자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속상하군요. 우리 편은 아직 한 번도 공격을 안 해봤어요. 이제 공격해서 쫓아가면 되니까 홈런 몇 번만 치면 돼요. 속상할 필요 없어요. 속상할 필요 없어요. 끝난 것 같아도 여전히 기회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평가하면서 과거의 실패와 현재의 상황을 보고 결론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라. 승리자 예수님이 누구 편이에요? 나의 편이다. 깨어라 주제리 가깝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위에 죽자. 우리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평가하면서 내 과거, 과거의 실패, 현재 상황을 보고 스스로 결론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담대하라. 마음을 고쳐 먹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라고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14대 0으로 지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옆 사람은 다 괜찮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이 없는 내가만 70년 역전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바라보며 사시는가? 혹시 비어버린 모래 시계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가? 아, 내 인생은 올해가 조금씩 내려가는구나.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뒤집어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멘. 새로운 축복의 인생이 오늘 시작됩니다. 텅 빈 가르통을 채우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잃어버린 건강을 채우시는 소리, 사명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소리, 심판을 면류관으로 바꿔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인생의 고개를 넘어서 갈 때에 하나님 손잡고 같이 가보자. 할렐루. 다 같이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인생의 고개를 넘어서 갈 때에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은 일어나라, 일어나서 가라! 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저앉아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홍해 앞에 뒤에는 바로 병거가 있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을 명하여 앞으로 가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기를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기대하셨던 겁니다. 저는 저분을 들어오면서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어려웠지만은 마음이 설렜습니다. 와, 우리 목사님들 속에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찬양 소리가 마음을 북치듯이 두들겼습니다. 그렇지, 이러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기를,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십니다. 해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만약 거기서 예수님의 손을 놓았다면 딸은 정말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라는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걸어갔을 때 부활이요 생명되신 주 예수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은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주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불륜의 세계 속에 전륜의 세계가 입장하셔서 진노시를 찾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내려놓을 것이 있습니다. 제 손에 물이 담긴 컵이 있습니다. 이거 무게 얼마가 될까요? 무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이 컵을 얼마나 들고 있느냐에 달려있어요. 잠깐 들고 있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컵을 한 시간 들고 있으면 어떨까요? 팔이 좀 아플 겁니다. 아파요. 만약 하루 종일 들고 있다면 팔이 마비가 올 겁니다. 이 컵 안에 물의 무게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체감도는 무게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삶에 대한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정도 걱정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 명장으로 돼서 요즘 기도에 성도들이 많이 모입니다. 제가 어제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있는 동안은 걱정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이 살아있는 동안은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러나 하루 종일 염려하면 마음이 차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계속 걱정하고 염려하면 그 문제는 점점 여러분의 믿음을 마비되게 만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이제 컵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라. 여러분,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주저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신 겁니다. 제가 42년을 사역했어요. 교회는 개척한 지 22년에서 저도 이제 원로가 돼요. 7학년 3반이니까요. 근데 교회가 700석이에요. 아름다운 교회고 지도원 아주 아름답습니다. 근데요, 수많은 어려움이 많았어요.
저는 감옥도 갔었어요. 청년 하나 살리려고 배차를 제가 탔더니 제가 감옥에 착하닥 들어가더라고요. 엄청난 시련이 왔지만 주저앉지 않았어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저는 아플려는 다양했습니다. 저는 수배 선교사입니다. 세계적으로 다 다녔습니다. KWMF 선교사님들을 내 나라 다니면서 예전 주일세미나 하고 이번에도 갔다 와서 참 고생 많이 하고 왔지만 행복했어요. 이제는 우리 목사님들 일어나셔야 돼요. 아멘. 두 분만 일어나실 것 같아요. 일어날쪄다. 양보하지 말아라. 제가 연대 의학 박사님들 한 400명 모였더라고요. 아침에 가서 15분 설교하는데 저보고 그래요. 여자 목사를 처음 세웠다고. 근데 왜 자꾸 여자 해요? 저도 목사인데. 우리가 지금 앉아있지만은 마음이 주저앉은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일어나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어차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으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아이가 없었을 줄로 부르짖었던 한날을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녀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심정을 통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이거를 원어 성경 보면요. 그리고 그 여자가 그녀의 길로 갔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집에 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한나는 이전까지 은혜 받은 자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낙심의 자리, 슬픔의 자리, 분노의 질투와 시기 속에 울면서 거기에서 머물러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한나는 삶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길, 하나님께서 오늘은 준비하신 그 길로 걷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걷기 시작했더니 육체적으로 변화가 나타났는데 이전에는 세상 근심 가득하고 눈물 흘리고 화가 나고 걱정 가득한 얼굴이었다면 기도한 이후에 하나는 정말 극적으로 사랑을 보냈어요. 이전보다 밥도 잘 먹고 얼굴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처럼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나는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삶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기도한 자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지금 당장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기도만 하셨다면 얼굴에 생기가 돋고 활력이 넘치고 얼굴에 소망이 가득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저는 늙지 않을대요. 7학년 3반이라면 거짓말 한대요. 저는 설교할 때가 참 행복해요.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설교하지만 처음에 떨어요. 근데 너무 행복해요. 성령님이 막 붙잡으시고 일하시는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 여러분은 만군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기도의 자리가 회복될 줄아. 아멘. 시편 84편 5절을 보니까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온 마음을 집중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집중하다 보니 이전에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얽매였던 것들의 힘이 줄어들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날씨가 추워지면요 수분이 잎사귀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단막을 만드는데 그것을 떨켜라고 합니다. 가을이 되고 날씨가 선선해지면 나뭇잎이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얼굴은 나뭇가지만 가지고 겨울을 지나갑니다. 우리는 때때로 헐벗음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상실을 슬퍼하고 잊혀짐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감사합시다. 내 삶에 불필요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인생. 그 인생은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인생을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를 또 열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쫓겨난 그녀는요 이제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나의 삶에도 축복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마음에 깨달았어요. 창세기 22장 18절에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느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하던 깨달았더니 하갈의 눈이 열렸어요. 창세기 21장 19절에 하나님의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나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웠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샘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니까 하나님의 준비하신 샘을 발견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잡았어요. 우리 마음에 저는 목사여서 하나님으로 내가 이 마음을 가득 채우지 아니하면 강단에 서는 게 너무 두려워요. 3일 동안 작정기도했어요. 제가 어제도 잠 안 잤어요. 제가 하나님 얘기를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무슨 설교를 하나? 하나님 아버지 어떡해요? 그리고 제 성령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왔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아멘. 하나님 일하시죠? 아멘. 하나님 역사하시죠? 아멘. 하나님이 준비하신 샘을 다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으로 떨켜를 만들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는 삶의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에 우물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생수와 은혜의 기름으로 넘치도록 채우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점 감히 이 귀한 자리에 세워주셔서 오늘은 어렵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육신은 후패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의 희망으로 뒤집으시고 과거의 현재로 두려움을 바람으로 지옥을 천국으로 뒤집어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평생을 주를 위해 살면서 충성하고 헌신한 우리 목사님들 한 분을 우리 주 예수께서 두 팔로 꼭 껴안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어떤 질병도 틈타지 못하게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시고 백과 팔을 입히셨던 손길로 우리 목사님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디든지 복음 들고 나가서 예수 십자가 구하는 증거하는 능력의 불의 사자로 써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